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를 떠나라. 이제는 근데 조금 더 나눠서 얘기를 하죠. 자꾸 그냥 두리뭉실하게 떠나라라고 하니까, 야, 대구에서 일자리랑 뭐 집이랑 이게 있는데 어떻게 떠나냐라고 하겠지만, 제가 한번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대구를 도저히 못 떠날 분들, 거기에 직장이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고, 뭐, 내 가족들이 있고, 묶인 것도 많고, 도저히 떠날 수가 없다. 혹은 내가 여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네,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대구에서 별볼일 없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미래가 그렇게 밝지도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서 허접해서 다른 지역 가도 얼마든지 이런 일은 구할 수 있고, 뭐 알바를 전전한다든지, 혹은 내 미래가 대구에서 크게 뭐 그건 아닌데 대구에서 잘하고 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대구를 한번 떠나시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자꾸 내가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고 하면 결국은 중국의 우한, 그리고 후베이성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 지역을 바탕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유튜브에 가서 자, 우한 WHAN 우한 뭐뭐뭐 이렇게 치면 CGTN 아메리카라는 아마 이게 관영 중국 그러니까 중국 관영 미국 중심의 언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 우한 지역에 뭐 24시간 그 격리되어서 생활하는 그 24시간에 대한 취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3시간 전에 공개됐어요. 하루도 안된 최근에, 그러니까 뭐 찍은 건한 1, 2주 됐겠죠. 근데 가장 최근에 우한에 대한 긴 54분짜리 영상입니다. 이걸 두 배속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자, 우한은 그 중심이니까 굉장히 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후베이성으로 조금 더 키워서 유튜브에서 후베이 뭐 치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순서들을 쭉 보면 후베이성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상황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한은 너무 심하니까 후베이성에 대한 기사들을 쭉 찾아보면 그 미국 아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지역 간의 교통량을 아주 허가가 된 필수적인 곳들만 점점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은 차단되어 있고 하지만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곳들은 조금 더 풀어주는 그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중국도 100% 교통량이 자유롭게 풀린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이 풀린 이 외곽, 그러니까 우한과 후베이성 외의 지역들은 뭐한 40에서 한 60, 70, 80이 정도까지 올라온 곳들도 있고, 하지만 후베이성 안쪽은 그 교통량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쪽과 그 외의 지역들은 어떤 그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상황도 지금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밖으로 교통량이 많이 있으면 그게 좀 불안감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그 후베이성 안쪽은 제한을 해놓고 그 외의 지역은 일단 경제를 어느 정도 다시 살려야 되니까 조금씩 풀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드린 CGTN 아메리카 저 방송 54분짜리를 꼭 보십시오. 꼭 보고. 자, 대구 분들은 꼭 보십시오. 물론 대구가 저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여러분들 많지 않아요. 이제 8만 명 확진자예요. 아니, 물론, 야, 중국이 얘기하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얘기를 못해요. 적어도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건전한 토론이 되잖아요.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야, 저건 못 믿어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토론 자체가 안 돼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저 숫자 자체가 아니에요. 자, 중국 쪽에서도 지금 8만 명 전후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뭐 이렇다면 멈출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뭐만 명대? 그건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대구에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우한이나 후베이성처럼 많은 제한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는데 따로 환자들은 다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진짜 이제 이런 전염병은 다 사라지고 멈출 수도 있어요. 다시 정상으로 빠르게 한두 달 내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수도 있는데 반대로
중국처럼 만약에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중국처럼 돼야 된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롤 모델이 중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수는 없잖아요. 야, 동남아 막았으니까 우리 동남아처럼 될 거야. 지금 동남아와 우리의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롤 모델로 볼 수 있는 곳이 그나마 저 우한이랑 후베이성이에요. 중국. 자, 그걸 바탕으로 본다면 저기는 지금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동에 대한 제한들도 많고, 그 다음에 차량의 이동에 대한 제한은 훨씬 더 까다롭고, 그 다음에 지역은 어느 정도 봉쇄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미 떠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제가 중간에 뭐 이를테면 전체가 다 거기에서 머물다가 이제 버텼다라고 한다면 다시 경제가 돌아가겠지만, 경제라는 게 어떤 경제 구조가 서로 이렇게 막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이가 있는데 이미 우한과 후베이성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그 사람들의 이가 사실상 빠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차분해지더라도 이 경제 지역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네, 저렇게 침체가 될 수밖에. 그냥 진짜 도시가 아직은 좀 뭐랄까 좀 답답한 암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게 지금 언제예요?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 뭐 중순, 중후반에 촬영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할 때 한 달 반이 지나도 저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처음보다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퍼지는 건 아주 완화가 됐지만 중요한 건 그 경제잖아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이 뭐 여기 있으면 이제 한두 달 내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 한두 달이 지나도 지금의 중국의 저 영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본다면 한두 달이 지나도 대구는 경제가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는 그런 것처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가 빠르게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그럴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거예요. 어차피 몇 달 내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몇 달 내로 다시 이 전염병이 있기 전으로 경제 정도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몇 달 내로 이게 회복된다라고 하려면 중국의 저 우한이나 후베이성이 이미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우한이나 후베이성에 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미디어에, 물론 저건 관영 미디어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저건 어느 정도의 관영 미디어인데 저건 최대한 긍정적으로 중국의 상황을 담고 싶어 할 거예요. 긍정적으로 담고 싶어 하는 중국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저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의 몇 달 뒤의 미래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잖아요. 특히 거기에서 대구 지역에 대한 어떤 미래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이게 뭐 가짜뉴스나 말도 안 되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중국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구에서 아니 난 도저히 대구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거기 있어요. 그건 뭐 누구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대구에서 별 허접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역의 경제 자체가 다시 돌아가야지 그나마 허접한 일을 하고 있던, 별 볼 일 없던, 알바를 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다시 그나마 좀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경제 자체가 만약에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때, 안 그래도 경제가 좋지 않았던 대구 지역의 경제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두 달 내로, 두세 달 내로 해결이 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저 영상에서 이제 고생하는 그 의사, 그러니까 의료진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꽤나 많은 그 환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전염병 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의료 인프라가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환자들은 어떨까요? 결국은 내가 비록 저 전염병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의료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더라도. 그건 우리가 저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진짜 내일부터 전혀 한 명도 늘지 않고 완벽하게 해결한다라고 할 땐 뭐 그건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지만, 자, 이런 걱정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결국은 가장 정답에 가까울까?
그래서 대구에 별볼 일 없는, 굳이 대구를 떠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구에서 허접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떠나요. 근데 내가 두리뭉실하게 그냥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잖아요. 저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드려요. 자, 봐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떠먹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직방에 들어가요, 지금. 직방. 직방 아시죠? 가장 큰, 요즘에 가장 큰 부동산 관련 이렇게 뭐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직방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서울의 논현동 쪽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검색을 어디 하냐면, 그냥 신논현역 치세요. 신논현역 치면, 9호선 신논현역 뜹니다. 그러면 여기 뜨면, 여기에서부터, 신논현역, 죄송합니다. 코가 길어서. 옆에, 그 죄송합니다. 옷이었어요. 코 파는 거 아니에요. 그 신논현역에서 논현역, 그 다음에 그 학동역, 그 다음에 요 언주역 그 블록 안에 있죠. 여기가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쭉 보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원룸 전월세 치세요. 원룸 전월세 메뉴를 누르세요. 그러면 원룸들이 쭉 뜹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일반적인 형태의 주거들이 있어요. 뭐 이렇다면 보증금 천에 6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1년 계약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보면 뭐 65에 65, 75에 75, 그 다음에 밑에 쭉 가다 보면 뭐 마찬가지예요. 65에 65, 그리고 70에 70, 80에 80, 80에 8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0에 150에 110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자 그 다음 100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증금은 굉장히 낮게 부담 없잖아요. 뭐 보증금이 80, 90, 100 정도예요. 그리고 저기에서 월세는 100이에요. 저런 게 뭐냐면 그 풀옵션 원룸이나 투룸이나 이런 것들인데 저게 왜 있냐면 강남 쪽에 나가요. 그러니까 룸사롱 같은 데 다니는 그런 여자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고 자기들의 짐도 사실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냥 단기로 계약을 하고 저기에서 살다가 또 뭐 주로 나가는 룸사롱이나 이런 것들을 옮기거나 하면 또 다른 쪽으로 옮기고 혹은 개인의 어떤 신상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옮기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는 곳들이 바로 저런 곳들이에요. 그래서 풀옵션 원룸 단기예요. 저건 말 그대로 풀옵션에 가까워요. 그 안에 꾸며진 것도 풀옵션인데 굉장히 단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세의 구조가 저런 거예요. 그래서 뭐 80, 80, 100, 1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런 곳은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크게 부담 없이 살 수 있잖아요. 물론 월세가 뭐 80, 100만 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면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65, 70, 80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계약을 하고 두 달, 세 달 정도 계약을 해서 일단은 서울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머물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대구에 내가 진짜 중요한 진짜 뭐 돈벌이가 있고 자영업이 있으면 못 떠나요. 여러분들은 거기 계세요. 여러분들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를 떠나와서 서울에 와서 저런 곳에 계약을 해서 들어가서 혹은 저걸 구하기 전에라도 일단 오려면 그러면 에어비앤비 같은 걸 통해서 단기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 오면 요즘에 뭐 호텔 같은 것들 모텔 같은 것들이야 뭐 장사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가서 며칠 있으면서 저런 거 계약을 돌아다녀보고 보고 그 다음에 뭐 두세 달 정도를 계약을 해서 저런 데를 들어가서 이제 있으면서 서울에서 일자리 참고로 저 강남 논현동 이쪽은 가장 어떤 강남 쪽에서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뒤로 가면 주거지고 일반적인 상업적인 면에서는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기 가서 여러분들이 정할 거 없으면 대리운전 하세요. 대리운전 하면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몇 달 버텨보라는 거예요. 그나마 대구에서 좀 나와서 버티고 있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두세 달 지나서 대구에 이제 다 정리가 되고 깨끗해지고 이제 전염병에 대한 걱정이 없다라고 하면 대구 다시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저거 여러분들이 짐을 갖고 이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풀옵션에 다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기 그냥 계약하고 들어가서 편의점에서 뭐 필요한 것만 사서 먹고 그냥 살면 돼요. 자 저렇게 두세 달 있다가 별일 없으면 다시 대구를 내려가든지 근데 대구의 상황이 두세 달이 지나도 해결이 쉽지 않다. 완전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 자 대구에서 전염병이 이제 완전히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면 괜찮은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어때요? 검사를 받기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확진을 받아도 당장 입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기를 자가에서
대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서 서울에서는 얼마든지 더 빠르게 검사를 받고 더 빠르게 대구보다는 더 빠르게 입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뭐예요? 설령 내가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14일 뒤에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어. 근데 대구에 있을 때와 서울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서울에는 그래도 대구보다는 좀 더 병원 인프라가 많으니까 뭐 자가에서 격리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서울에는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서는 훨씬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설령 완벽하게 이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병에 걸릴 확률이 14일 뒤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잠복기가 14일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14일 동안 증상이 안 나오더라도 걱정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거리를 다니고 마스크만 기본적으로 쓰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대구에 있을 때는 14일 동안 내가 병이 없었어, 격리를 잘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대구 뭐 자가 격리된 사람들이 물론 돌아다니지는 않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 잠복기인 사람들이 있을지 없을지. 아니 잠복기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면 지금 계속 안 나와야지. 근데 확진자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14일 뒤에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굳이 대구에 머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가급적으로는 타 지역으로 좀 떠나주는 게, 특히 이렇게 서울 쪽으로 와서 있으면서 여기서 자리 잡고 일 좀 하면서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떠나가줘야지만 대구가 그나마 대구의 의료 인프라가 이제 다른 쪽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의료도 좀 덜 써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막 다시 이제 돌아가기,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자영업에서 경제가, 자영업은 결국은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알바라도 조금이라도 경쟁이 줄어들면 그나마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쟁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던 애들이 좀 떠나와 줘야 되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오라는 게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오라는 게 아니라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떠나서 대구가 그나마 좀 부담감이 줄어야지만 대구가 그래도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개인들 입장에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확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대구를 못 떠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 계세요. 하지만 대구에서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구 있어봤자 지금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떠나와서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다치고 뭐 무리하면 안 되겠죠. 그런 목적에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구 온다고 여러분들 코백하고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조심조심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돈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뭐 전국망 은행에 넣어놓고 서울 와서 에어비앤비나 일단은 뭐 어디 그런 곳들로 한 2-3일 정도 일단 머무를 곳들 모텔이나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잡고 거기에서 있으면서 저런 이제 집들 계약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 달, 뭐 두세 달 정도 계약을 하고 머무르다가 대구가 괜찮아지면 가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자리 잡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너무 제발 좀 서울을 좀 대구를 좀 벗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